전화해 주십시오. 장시호 정인, 지금 이름을 장유진으로 쓰고 있습니까? 네, 저희 가족들은 장유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아, 일반 사회에서는 장시호로 알려져 있고요. 아, 개명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장유진이 더 편합니다. 여기 지금 정인으로 같이 나와 있는 분들 중에 아는 분 있습니까? 한 분 있잖아요, 최소한. 네, 있습니다. 누굽니까? 차은택 감독님하고 김종 차관님 알고 있습니다. 그 뒤에 계신 분은? 가운데에? 없습니다. 없어요? 동계 스포츠 센터? 네. 이거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? 최순실 아이디어였, 네? 최순실 이모 아이디어였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까? 네. 그래가지고 누굴 찾아갔습니까? 누구하고 연결을 해줬습니까? 최순실 이모가 이 사업을, 예, 추진하는데, 네,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 단계로 했습니까? 제가 누굴 만난 사람 있잖아요. 네, 검찰에서 말씀드린 것은, 네, 최순실 이모님께서 이거를 만들라고 얘기를 해서, 네, 지원서를 만들어서 드렸고, 계획서를. 그 다음에는 여기 계시는 김종 차관님. 김종 차관한테. 네. 제1기획에서 16억 원을 지원을 받았죠? 네. 그 지원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? 그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. 김종 차관이 해줬습니까? 아, 그거는 제가 검찰 조사에서, 네, 말씀드린데도 제가 추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한 3차례 거쳐서 다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. 우리 제1기획 김재열 대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? 네. 만나진 적도 없고요? 한 번도 없습니다. 아니, 저 동계스포츠센터에 16억이라는 큰 돈을 지원을 해줬는데 감사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이게 평창 관련 사업 아닙니까?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스포츠경제센터를 만드는데 그 평창올림픽하고 관련이 있는 분을 아직 인사도 안 했다고 하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? 한 번도 본 적 없어요, 정말? 네,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연세대학교 어떻게 입학했습니까? 승마 특기생으로 입학했습니다. 그 본인의 실력으로 입학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, 지금도? 네. 그때 누가 도와줬습니까? 도와준 적 없습니다. 지금 검찰이 16억 중에 11억 원이 적법하게 쓰여져 있지 않다, 횡령 혐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. 그 돈 어디로 갔습니까? 아,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 같습니다. 아직 영재센터에 제가 알기로 남은 잔고가 많고 제 혐의에 대해서는 액수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본인은 이 동계 올림픽 대비해서 스포츠 영재센터 사무총장으로 임명됐지요? 아, 그 당시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된 게 아니고, 네, 검찰 조사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영재센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스키 지도자 연맹에서 스키 대회를 여는 거를 영재센터에서 후원해 주는 것 때문에 사람을 만날 일이 있어서 급히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세요. 사무총장 받은 적 있습니까, 없습니까? 잠시 한 2주 정도 했었습니다. 그 센터의 직위는 뭐였습니까? 없었습니다. 직위도 없이 그 동계 스포츠센터 설립을 주도했다,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? 어떤 최순실 씨 힘으로 이렇게 됐습니까? 아니면 본인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래 됐습니까?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, 네, 또 이모인데다가 뭐 거슬릴 수는, 이 관련 업무에 대한 이전의 경험이 없죠? 네. 그 해보지 않은 일을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까? 이모가 시켜서 했습니까? 네, 제주도에서 살 때, 네, 제주도에서 아기 키우지 말고 뭐 일해보라. 퇴임하면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살겠다고 한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? 전혀 없습니다.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죠? 제가 저희
대통령 되시기 전에 결혼식 때, 제 결혼식 때 한번 뵌 적 있습니다. 그 뒤로는 대통령이 되고 난 뒤로는 뵌 적이 없다. 그럼 최순실 씨 통해서 대통령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까? 근황이나 안보에 대해서? 그런 적은 이모가 제 앞에서 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. 아니 박근혜 대통령한테 저 장시호 씨 어머니가 김치도 담아다 주고 전달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.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. 그런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? 네, 김치 장사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. 아니 그게 아니라 드시라고 가족이니까 이렇게 정성스럽게 담은 김치를 청와대도 갖다 주겠다는 거네요.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. 자, 김재열 제일기획 대표 나와 있죠? 네. 김재열 정의는 동계 스포츠 센터 설립 과정에서 누구한테 김종 차관한테 처음 이야기를 들었습니까? 아니면 저 미래전략실에서 들었습니까? 예, 우선 동계 영재센터 후원권으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어제 그거는 어제 이재용 회장님이 하루 종일 하셨어요. 예? 이제 저 바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. 미래전략실에서 오다를 받았습니까? 아니면 김종 차관의 부탁을 받았습니까? 동계 영재센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위정은 처벌받습니다. 네. 이거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청문회입니다. 영재센터 미래전략센터 누구한테서 오다 받았습니까? 김종 또 장충기 사장입니까? 누구한테 받았어요? 아닙니다. 저 김종 전 차관에게서 얘기를 들었습니다. 김종 차관한테서 받았으면 저 장시호 이야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. 장시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까? 없었습니까? 그런 얘기는 안 들었습니다. 예. 예, 김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